테트리스 기억나시죠? 그 테트리스를 한참 하다 보면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길거리에 있는 그 건물들이 테트리스 블록처럼 이게 막 돌려 끼고 싶어지거든요.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직업병이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업병이 뭐냐면요, 이런 자연물을 봤을 때 즐기지를 못해요. 거기 나오는 저 노이즈 그 프랙탈 패는 그 플레어 같은 거 막 반짝반짝 거리면 아 저런 거는 파티클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만 저 느낌을 낼까. 날아다니는 새 전문용어로는 이제 플러킹이라고 하죠. 플러킹 길 하나를 봐도 저 안에 어떤 규칙이 있을까. 근데 또 좋은 것도 있어요. 뭐냐면 남들은 그냥 지나칠 때 우리는 저희 같은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고 상상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멋있는 일이에요. 이런 동산화를 만들어도 아 이거 폴리곤 개수로 몇 개를 해야 되나.